박수 한번 보내세요. 박수. 고맙습니다. 아, 좋다. 세월이 이제 훨 낫잖아. 아유, 뒤술이 안 나고. 시리치치리. 짠짜짜잔 치치지지지지. 이도 저도 못하겠어 사랑이 있었다. 앞이 깜깜한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나 했는데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. 시간은 우리 편 아니다 해도 이제와 왔던 길을 바꿀 수 있나. 전부이고 마음뿐이고 내 마음을 물어보지만 당신을 떠나서 나도 없다고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. 이제 디스코 이렇게 만들었어요. 자, 이제는 이제 디스코 한번 가겠습니다. CD에는 이렇게 차 운전하면서 절대 지겹지 않게 만들었습니다. 졸리지 않게 만들어놨어요. 가다가 다시 돌아옵니다. 친구 사준다고. 이도 저도 못하겠어 사랑에 있었다. 앞이 깜깜한 보이지만 당신과 나 약속이라 해도 돌아가는 길을 지웠다.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라 해도 이제와 가는 길이 멈출 수 있나. 정보리고 마음이고 내 마음을 물어보지만 당신을 떠나서 나도 없다고 뜨거운 눈물이 말하네. 뜨거운 가슴이 말하네.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. 박수 함성. 아따 참 이 정도면 됐지. 안 그려 그리워. 참 진짜. 아니 막 그냥 삐릭 소리 나면서도 이 정도 하면 됐지. 야 그러잖아. 난타 한번 가자 그랬듯이. 야, 씨, 대나 싶으면 어떠냐. 또 한번 사람 모였었다. 이게 난타는 그냥 하는 게 아니요. 우리의 그 뭐를 주는 거냐면 기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. 우리나라 악기는 기가 엄청나게 나은 그 무속인들이 왜 저거 막 꽹과리 추면서 막 있어요. 이유가 있더라고. 막 뭐 막 잡신들 막 해갖고 막 예? 뭐 있어 이게 뭔가 안 보이네. 근데 우리도요 전국이 각설이들이 그냥 치는 게 아니고 기가 엄청나게 세대요. 뭐 그 어떤 분이 무속인 분들이 그러더라고. 무속인 자기들보다 기가 더 세대야. 예, 그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막 점을 보는데 안 맞잖요. 그러면 우리 모르게 보고 간다네. 저 옆댕이 살짝 보고 가면 기가 막 받는디야. 그래놓고 가면 잘 맺힌다네. 희한하게도. 예, 그래서 지금 전국의 각설이 10명 중 5명은 누구랑 살아요? 무속인하고 삽니다. 희한하게. 뭐 그 시안이야. 알 수가 없어요. 아니 그냥 안 그러다가도 나왔기만 하면은 시안에 무속인들이 꼭 싸갖고 들어가버려. 각설을 자기 거를 만들어버려. 그 살아요. 그래놓고 또 무속인 그 저기 본인의 길을 가면 괜찮은데 무속인을 또 안 해요. 안 하고 각설을 나와서 같이 둘이 하고 있어. 지나가고. 그 얼마나 이게 뭔가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아요. 길을 주는 거예요 저희들이. 그래서
붙잡고 죽으라고 때려갖고 귀를 팍팍 들이게. 혹시나 마음이 아프거나 내지는 몸이 혹시 막 어디가 너무 아파 죽겠어. 혹시나 막 때릴 때요 속으로 막 비려. 아이고 저런 새끼들이 막 귀를 받아갖고 좀 제발 몸 좀 아이고 안 아프게 좀 해주면 안 될까 막 막 응? 좋은 방향으로 막 생각하셔. 그러면 진짜요 나사띠아 두 분이 저 제 팬이 됐어요. 그분이 남자분이 왔는데 남자분이 남편이 와갖고 갑자기 악수를 하랴? 왜 갑자기 막 선생님 하면 내가 그지가 뭔 선생님이요? 아이고 최고봉 선생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선생님? 우리 마누라가 나섰대요. 마누라가 뭐가 나섰어 그랬더니 제가 북도 들고 노래도 중요하죠. 노래에서도 뭐가 나오는 것 같은데 북자고 때릴 때요 뭐가 귀를 받았대요. 그래갖고 안 아프대요 이제. 두 분이 그런 게 나왔어요. 그 깜짝 곡성에서 내가 그분한테 진짜 많이 묻어먹었네 고맙다고 막 진짜 별걸 다 사다 주고 왔어요. 진짜 와이프가 나았다는데 뭐 더 좋은 게 뭐 진짜로 났더래요. 내가 그래서 마이크나 대고 얘기하니 혹시나 예, 안 믿는 사람 안 믿어요. 왜냐하면 솔직히 하나님을 믿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에이 하나님 이제 무슨 그런 걸 아닌데 뭔가가 있는가 봐. 아무튼 몸이 아프거나 뭐 안 풀리거나 혹시나 또 저기 뭐 참 잘 되길 바랄 때는 한번 저 한번 빌어 보셔. 열심히 때릴 테니까. 그 대신 우리가 뭐요? 우리는 무속인도 아니요이? 우린 거지요. 아니다 거지. 거지는 아니고 거지. 글 것자에 뜻지자를 품은 이제 큰 뜻을 품은 사람들이라 해서 거지로 했어요. 그래서 한번 잘 한번 나갈게. 우리 뭐 맞춰본 적도 없어요. 다 개개인이 혼자 겨울에 연습한 거에 막 베개 때리면서 입을 때리면서 소리 나면 딱 쫓겨난 게로 막 때려 연습한 거니까 잘하지는 못하지 않죠. 최선을 다해서 막 그 때릴게요. 우리나라 거 북은 남자의 마음이요. 장군은 여자들의 마음이요. 예? 북은 입이 하나요. 우에 한쪽 뱉기 못 쳐버려. 장군은 양쪽 다 쳐. 예, 얘기한다. 꽁따락꽁따락꽁따락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죠. 그래서 여자의 마음이요. 예. 그리고 또 입이 또 두 개잖아 양쪽으로. 예? 여자는 입이 몇 개요? 하나구나. 가끔 낮인데 낮에는 하나인데 밤에 가끔 두 개로 변할 때가 있어요. 예? 그래서 입이 여자는 두 개. 아래우는 아침에도 막 인사한다고 하자. 자기 거 보고 안 잘 있었냐? 예. 자 저기 야 복수리도 나와. 저 한번 쳐. 여기다 맞춰갖고 치고. 뭐야? 뭐고? 어? 아 그래요? 난 또 뭐 혼자 뭐 초봉 줄 알았어. 자 아무튼 갈게요. 너무 크게 아플 말고. 왜냐면 또 나갈까봐 겁나 죽겠다. 이쪽은 아직 살아있는데. 네, 왜 이쪽만 나가는지 모르겠어. 자 아무튼 큰일 났네. 이거 뭐 갖고 온 거 없는데 큰일 났어요 이제. 아유 내일까지 버텨야 되는데. 아유 아무튼 열심히 쳐갖고 진짜 우리가 좀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. 이 그지들아. 아무튼 갑니다. 열심히 칠게요. 네, 어떤 노래로 할게요? 어떤 노래? 뭐 준비했냐? 아, 글쎄 뭔 준비했냐고 이나. 난 천년 뒤졌으면 좋겠어요. 아, 나 진짜 천년 죽는 날이 내가 정말 국경일로 정하려고. 왜 저 대통령님한테 상소문 올렸어요. 꽃순이 돈박 꽃순이 왜 죽는 날 우리나라 국경일로 정해달라고 내가 엄청나게 빌고 있어요. 아 진짜로 왜 안 죽나 몰라 저거. 아무튼 눌러봐. 여러분 그 대신 여러분들도 박수 함성을 크게 좀 쳐주셔요. 예, 쥐를 받을 사람만. 그리고 안 받고 그냥 갈 사람들은 그냥 아프면 죽든 말든 뭐 안 할 테니까 상관 안 할 테니까 박수 함성을 크게 좀 쳐주는 사람은 많은 복을 받을 겁니다. 박수 함성! 가자. 아하 지랄아 모자 빠졌네. 내가 저럴 줄 알았었는데 내가 뭘 틀었냐 물어본 건데 음악 틀었다네. 노래는 노래네. 아유 뒷산 고랭이 보안한 거라 저거 안 잡아갖고. 아니 그걸로 맞춰도 되긴 돼. 상관은 없어. 뭐 아, 어떤 음악이든 뭔들 못 맞추겠어. 그래 안 그래요? 아니 내거 그러다가 내거 CD를 틀어놓는 년이 어딨어. 아무리 그 뭘로 다 잘했다? 아유 좀 잘 좀 맞춰라. 아유 이제, 진짜 저는 안 중요한 거. 자 갑시다. 렛츠 가자. 박수 함성 가자.
맨날 실수하고 다시 던져봐, 다시 던져봐. 아니 꼭 이래서 잘 던지라. 다시. 또 놓치네 이거. 아이고 세상에. 인연이 20년 한 년이에요, 인연이. 20년 한 년이 아직도 주고 자빠졌어. 아, 나 전년 때문에 다 이제 다 배렸네, 배렸어. 귀 받다가 말았네. 다 하고 딱 받았으면 귀가 착 넘어가는데, 땅 도셔갖고 잡신이 다시 와버렸네. 그래도 박수 한번 쳐봐봐요. 이거 쉬운 게 아니요. 제일 쉬운 게요. 예, 아니,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은 젓가위예요, 저거. 저거, 아, 이거 20년에도 못 치는 사람 한둘이 아니고 거의 못 치고. 예, 그러고 숙녀만 살짝 몸짓마냐. 소리가 안 나버려. 진짜 엄청, 이게. 거짓말이 아니고 이게 쉬운 거죠. 이게 쉬운 거죠. 이게 소리가 이게 안 나. 형님 한번 해봐. 형님 한번 해봐. 여기 내놔. 누가 나나 해봐. 막 참쳐봐. 그려 막 그게 될 줄 알지? 안 되죠.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박구인이가 막 하고 해서 치는 식 하지만 한번 누가 쳐본 사람 한번 소리 한번 어? 이게 안 돼. 한번 해봐봐 이게. 아이 오빠 괜찮아. 어? 그냥 대충 치는 거죠. 이게 안 나. 소리가 그냥 막 이렇게 안 돼. 이게 이거 하는데 형님 한번 해봐. 그래 K2 시작. 그게 다요. 죽으라고 해도. 아 그거는 이제 가위 자르게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게 이게 쨍쨍. 그냥 치는 거 같아도 이게 방법이 있어요, 이 방법. 어? 공명이 나야 돼, 공명. 띄워줘야 되네. 네, 그게, 이거 배우는데, 2년 아직도 그걸 잘 못, 20년 했는데도 해봐, 해가지고. 이게 이제 옛날 엿장사 소리야, 이게. 어려워. 한 번 더 갈게요. 이번에 하나 더 제대로 한번 맞춥시다. 어려워요. 우리가 하는 게 여러분들 눈으로는 지금 아 복장구 치는 거나 뭐나 엄청 쉬워 보이는데 이게 20년 전도 이렇게 아유 상감마마 성물이 만국가요이다. 아 고맙습니다. 야 이거 좀 이따가 이거 한 번 더 치고 나서 형님 아 이거 고사진에게 여기다 놔. 여기다 잘라. 아 이거 뭐 좀 잘해야 돼. 잘하고 먹어야 돼. 이제 잡신이 이제 오면 안 되네. 이제 잘해야 돼. 이번에 한번 더 나갈게요. 왜냐면 지 맘대로 난 다요. 오늘 솔직히 맞춘 것 한 번도 없고 자기 맘대로 치는데 왜냐면 식구들끼리 하면 연습을 해갖고 좀 맞추긴 해. 근데 예, 우리는 처음에 만났던 사람들이 그냥 어? 이렇게 와라와라 해서 만났기 때문에 안 맞아요. 개개인을 보시면은 예, 답니다. 오케이? 그러고 이제 예, 뭐 우리 여자분장 이렇게 한 여자들은 파워가 이렇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. 그 대신 이쁘게 치는 모습 보고 그죠? 자, 열심히 치잖아요. 그 대신 복 많이 받을 사람들, 기 많이 받을 사람들 박수 함성도 크게 쳐주고 가시오. 이거 보고 그냥 가면 상대가 빌어먹던지 알아서 하시오. 네, 자 한번 갑니다. 다시 한번 갑니다. 레슨 박함성 가자. 헤헤 나는 쳐왔다. 얼른 갖고만 있어도 돼. 한 번도 안 쳐봤는데 치는 게 한 번도 안 쳐봤어.